농협 도농협동연수원이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농업 농촌의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대학생과 함께하는 농심 캠프가 열린 경기도 포천 교동 장독대 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농협 도농협동연수원이 2박 3일간 진행한 대학생 농심 캠프에 NH 영서포터즈를 비롯한 38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색 재미를 찾아 포천 교동 장독대 마을로 향한 대학생들을 만나봅니다. 서툰 솜씨지만 매니큐어 칠 한 번으로 주름진 할머니 손에 핑크빛 마법을 부려보는데요. 여기 오니까 웃기도 하고 재밌고 고마워요,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친할머니 해드리는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이런 거 해봐서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농사일도 뚝딱. 마을 꾸미기에 이어 장수 사진 촬영까지 소소한 재능을 나누고 보람은 덤으로 얻어갑니다. 우리 농촌이 얼마나 소중하고 재밌는 곳인지 대학생들이 몸으로 경험하면. 농촌에서 지어먹는 삼시세끼. 라면만 해봤어요.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오늘의 첫 요리는 그 이름마저도 낯설고 어려운 홍잎 수제비인데요. 그런데 많고 많은 재료들 중 홍잎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이 마을에 제일 잘 나오고 이 마을이 활용할 수 있는 6차 산업화 제품을 갖고 저희가 요리를 해보자. 그래서 홍잎 수제비를 하게 됐습니다. 요리라곤 라면 끓여본 게 전부였던 인생. 요리 진짜 하나도 못하는데 자리가 여기밖에 안 남아서 조리하게 됐는데 우리의 정성이 들어간 홍잎 수제비를 맛있게 먹어주세요. 학생들 모두가 정성을 들인 수제비 요리. 드디어 맛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지금 맛있습니다. 네, 제대로 말 좀 해주시겠어요? 한 번에 두 가지 맛이 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제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고요했던 농촌의 밤이 흥겨운 소리로 들썩이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열정 콘서트. 그 열기가 뜨겁죠? 마을 부녀회의 장구 연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는데요. 오늘은 나도 가수다. 각자의 18번을 뽐내며 목청껏 노래도 한 곡 불러보는데요. 지역 주민과 학생들 모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콘서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사람과 논다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즐겁고. 지역 주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화합해서 놀 수 있는 것도 재밌었고요. 정겨움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호응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해서 마지막 밤 되게 신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도농협동 농심 캠프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농촌을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뭔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할 때 농촌에서 푸릇푸릇한 초록빛 생기를 머금고 가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처방은 바로 농촌입니다. 농촌으로 들어오세요.